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었던 포렌식 도구 중에 하나인 카빙 도구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업데이트를 좀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포머스트라고 하는 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빙 도구이고요. 혹시 앞에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예, 설치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머스트라고 하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파일 카빙 도구이고요. 특정한 이미지들 아니면 이제 뭐 패키 파일들 아니면은 뭐 메모리 그 덤프했던 그런 파일들 내에서 저희가 그런 조각들들, 이게 파일의 조각들 정보 중에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카빙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번에 조각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미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파일과 관련 HTML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파일 내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분류를 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유료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오픈 도구들을 굳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CTF 같은 거 그런 대회 같은 거 특히 이제 포렌식 챌린지 같은 그런 대회들 있잖아요. 그런 나갈 때이 포머스트라고 하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키값들을 찾아내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DD라고 하는 파일들도 다운로드를 미리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포머스트 같은 걸 테스트할 때 제공되는 거고요. 제가 그 경로를, 여기다 링크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Z2라고 하는 요걸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요것을 압축을 해제를 할 때는 번집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것을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제, 다운로드 받았던 걸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 DD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압축을 해제를 하면은 생각보다 용량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운로드 받을 때는 용량이 상당히 작은데 요것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면은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압축되어 있던 것들 확 풀리는 이렇게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그런 이미지, 우리가 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USB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DD 파일로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화 한 것인데, 이런 거 안에는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문서 파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지 파일도 있을 거고, 특정한 텍스트 파일들도 있을 거랍니다. 그것을 이제 포머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골라내는 것이죠. 예,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머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I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옵션들을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요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sudo포머스트 마이너스 H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옵션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mai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의 약자죠. 그래서 포머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매뉴얼 관점에서 좀더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나오죠. 더 자세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인풋 파일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파일들이 마이너스 I 옵션인 것이고요. 다른 옵션들도 뭐 나중에 사용하겠지만은 마이너스 O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디렉토리. 이게 분석한 것을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뉴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권한을 바꿔서 이제 포머스트를 이용해서 얘를 카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머스트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불러왔던 거, 그 다음에 리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렇다면 요것을 이제 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esult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빠르게 뭔가 쭉 조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일들을 다 완벽하게 카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픈 도구에 좀 제약, 그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뭔가 중요한 정보들을 찾을 때는 좀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해킹 CTF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이제 운 좋게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결과가 이제 result라고 하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dt.tx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카빙이 됐는가, 전체 파일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docket.audit.txt 파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JPG 파일 같은 거나 엑셀 파일, 그 다음 뭐 PNG, PDF 파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사이즈들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출이 성공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값들이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은 뭐 PNG 파일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PNG 파일은 이제 파이어폭스로 이런 식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이어폭스로 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한 정보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JPG 파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가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한번 여시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통 해킹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추출된 JPG 파일이나 그런 데다가 뭐 키값들을 숨겨 넣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소스코드에다가 뭔가 이제 베이스 64로 해가지고 뭔가 키값을 힌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좀 나왔죠. 자,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로 열 수는 없죠. 이게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엑셀 파일 칼리 리눅스 쪽에선 지금 제가 오픈 오피스를 좀 설치를 안 해가지고 아마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열리나? 예, 열리는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즈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요.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리설트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한 리설트 값 정보들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중요한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남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온 것들 결과들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재밌죠. 예,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DD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테스트로 하나 파일을 또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켓 NG 파일들, 와이어샤크로 패킷 파일들을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패킷 파일 같은 경우에도 포머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빙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 모든 파일들 정보들이 다 완전히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특정한 파일들이나 HTML 정보들 뭐 그 정도 수준만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거의 돌아가는 것처럼 안 보이죠. 예, 정상적으로. 그래서 한번 패킷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캡전 어디티 파일들을 보시면은 3개하고 1개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LL 파일이 이제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DLL 파일들은 이 악성 코드로 사용하는 그 DLL 파일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3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한 것들인데 이러한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했다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런 힌트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악성 코드에 그 접속을 하는 악성 서버 접속하는 그런 URL 주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요 세 개 가지고 모두 다 이제 not found라고 나오는데 요 세 개 가지고 증거들을 확보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머스트에 대해서 잠깐 활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옵션이나 사용법들은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이 카빙이 돼서 추출할 수 있냐,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